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낮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해안에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바닷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가는 경우는 큰 너울이 오는 신호입니다. 기상이 좋지 않을 때 과감하게 철수하시고 바다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보시면 좋음에서 나쁨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해역별로 파고와 바람 모두 다른데요. 출주하기 좋은 포인트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서해안을 생각하신 분들에겐 국화도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다른 포인트들에 비해 바람도 약하게 불겠고 물결 0.3m로 낮게 일어 쾌적하게 낚시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우럭과의 물때는 좋지 않으니 다른 어종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입니다. 욕지도를 보면 절로 히트 소리가 나옵니다. 물결 잔잔하고 바람도 초속 7m로 캐스팅하기 나쁘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뱅해돔과의 물때도 좋습니다. 저부력찌를 이용하고 찌매듭 없이 전층을 고루 노리는 전유동 채비로 짜릿한 손맛 느껴보시죠. 이어서 동해안입니다. 포항과 호포에서 나쁨 보입니다. 물결도 1m를 넘기겠고 강풍이 불어 낚시 어려우시겠는데요. 좀 더 내려가면 울산은 파고가 났습니다. 다만 울산 또한 초속 9m를 넘는 바람이 불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입니다. 모든 포인트 출조 가능합니다. 다만 전 포인트 바람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포인트 내에서도 자리 선정 신중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